지난 겨울에 텐트를 설치했는데 여기가 붙었어요. 떨어지질 않아서 지금 해빙기로, 스팀 해빙기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안쪽에서도 아예 붙었죠. 잘못하면 찢어져요. 그래서 해빙기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2년 전에 구입한 해빙기인데 0.5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온도가. 오랜만에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해빙기가 불편한 게 이 물을 넣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쉽게 넣는 방법이 따로 없나? 물 넣는 게 너무 힘드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온도 올라가는 게 되게 늦게 올라가더라고요. 오래 걸려.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원래는 10리터 들어가는 용량인데 저한테 2리터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이렇게 다 넣은 다음에 밸브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밸브 다 닫혀있죠? 여기 밸브도 항상 닫혀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만질 필요 없이 이것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불이 여기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예, 아주 천천히. 팀이 나오면은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0.4까지 올라갔네요. 여기서부터 하시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여기 지금 얼음이 쌓여서 이 부분을 좀 해동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엄청 뜨거워서 여기만 열면은 네, 바로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나오죠? 근데 여기 세척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한번 해볼까요? 세척이 되는지. 오, 뜨거워.
해빙기로 겨울에 있었던 얼음을 제거를 이제 다 했고요. 면 텐트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는데 이쪽에 철거한 제가 나일론 텐트도 별 문제 없이 예, 해빙기를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얼음 제거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안녕히